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끝나고 대한민국 전체가 선거의 열풍이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장이 누가 되느냐,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느냐 관심이 있었는데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와 안성시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면서 특히 용인시 처인구에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과연 용인시장이 누가 당선이 되느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백군기 용인시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롭게 당선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인에 대해서 용인시장은 앞으로 이상일 용인시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추리고 추려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와 그리고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용인시청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 운영을 비전을 밝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자, 여기 당선인에 관련된 이런 꽃다발을 받으면서 지지자들과 이런 환호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상일 경기, 용인시가 아니라 용인특례시죠.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용인을 특례시답게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살기 좋은 곳, 꼭 찾아봐야 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비전을 가다듬고 실행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일 당선인은 용인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의 문제를 하나둘씩 매듭짓고 해결해서 용인이 발전하고 있음을 용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발 좀 용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으로 일하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 특례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상공인 등 그늘진 곳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 등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관련 공약도 많이 제시한 만큼 그것들을 실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생각이라면서 공약들 가운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야만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도움을 청하는 등 공약 실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구성하겠다고 했고, 시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용인을 동서로 가르지르는 바로 요거,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비전도 밝혔습니다. 제발, SK하이닉스 반도체 아직까지 3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고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용인을 동과 서로 가로지르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의 그런 내용의 선거 공약만큼 꼭좀 지켜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용인 시민의 용인 특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민초로서 저도 꼭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용인 특례시를 동서로 가르지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의 비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구상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SK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기대하는 만큼 속도가 났는지는 의문이 있는데 도로망 확충 등이 필요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고 시정을 맡게 되면 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심이 많고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의 그 이번에 그 착공식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육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림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올 것이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용인, 화성, 평택 시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발전위원회를 제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기흥과 원삼에는 세계 1위, 2위 반도체 회사가 자리 잡게 되는데 삼성과 바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죠. 이를 연결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용인 특례시를 동과 서로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공약한 만큼 제가 꼭 지켜볼 겁니다. 만약에 안 하기만 해봐라. 이것은 아마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 이외에도 남사, 이동읍, 원산면 일대에 4개의 반도체 밸리를 추가로 조성해서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4개의 펍과 그리고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소부장, 1차 밴드 들어서는 업체, 그리고 상업시설과 아파트, 이주자 택지, 지원시설 용지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관심이 많이 있죠. 자, 경기도지사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용인 지역 국회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그러면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그런 협치에 대한 구상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 협조를 얻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김 당선인과는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습니다. 정당간에는 정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용인 특례시를 위한 마음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고 자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협력할 일이 많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의힘 자치단체장과 소통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당선인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용인 특례시장이 당선된 이상일 특례시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하루빨리 이제 6월 달에 착공식이 이루어지면서 용인시 원산면 일대가 다시 한번 2019년도와 같은 그러한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용인 특례시장 선거에 이상일 특례시장의 사진이 나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 특례시장인 이상일 용인시장이 앞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가? 또 동서로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당선인의 포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